타이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Back to the Future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이클 제이 폭스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아는 사람이 과거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패스를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한국 경제 60년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제 아규먼트를 해요. 그 아규먼트 중에서 어떤 때는 어떤 아규먼트가 이기고 어떤 때는 어떤 아규먼트가 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미래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교묘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아주 많은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대로 돌아가서 어떤 패스를 갖는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규를 하고 그 패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이러이러한 길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엑서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싶은데 이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한 경제 발전 패스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어떠한 패스를 가졌을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와보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와보면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처럼 보일 것 같다는 게 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빨리빨리 성장한 성장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 대신에 또 그 성장을 충분히 해서 그 어떤 그 성장한 나라들,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병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성인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geriatric symptom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어떤 그 성인병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재밌는 나라다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시간 동안에 제가 증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제가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일한지는 이제 증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통계성의 유의가 이제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통계적으로 statistically reference를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가지면 그 나라가 성장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이렇게 눈으로 관찰해야 되는 약간은 인류학적인 약간은 ethnographical한 스토리를 이제 해보는 것이 더 맞는 메소달러지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경제 성장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의 변화와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또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일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떤 나라의 경제, 우리 세계에 지금 한 180국가가 있는 것 같고 1960년대에 보면은 한 270개 국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한 나라, 망한 나라 이렇게 다 해서 180개 국가 중에서 감히 제가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경제 발전 면에서. 그래서 그 유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짧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관찰할 수 없던 것들을 우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정이 뭐냐면 문화는 천천히 변하고 경제 성장은 빨리 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반적인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코살러티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스 베버 같으면은 뭐 프로테스탄 에틱이 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게 발전하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성장을 하고 뭐 근면한 나라가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문화가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코살리티가 빨리 성장한 나라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만약에 그대로 갖고 있다면
저의 질문은 뭐냐면 내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좀 심각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로 보는 거는 경제가 발전하면 다른 요소들이 변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지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자원, 뭐 교육,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의 코릴레이션십은 있습니다. 상호관계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발전하고 싶은 나라면 코릴레이션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살리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릴레이션십은 발전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엇물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디컴포즈 해볼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컴포즈를 해보면 문화도 경제하고 코릴레이트 됐다고 제가 조금 전에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디컴포즈가 가능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문화가 변해서 문화가 돼서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을 됐더니 다시 문화가 다시 변하고 그래서 그걸 또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속의 것들을 들여다봐서 찾아낸 게 제가 엔비하고 젤러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질투하냐, 딴 사람을 샘하냐, 딴 사람하고 비슷하고 싶으냐, 그거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컬처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에 있는 깊은 곳이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컨젝처를 하고 우리나라 현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큰 나라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커요. 세계 경제 뭐 10등이고 10등이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발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날마다 듣는 소리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GDP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소득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평균 소득의 한 배 반에서 두 배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평균이라면 세계 인구를 디스트리뷰션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15%에 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균보다 두 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의 소득 기준에 6%에 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숫자 그냥 산수만 계산해 보면은 세계 인구의 17%가 하루에 1불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간단하게 산수하면 87불을 쓰세요.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 3분의 1보다 87배를 더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소득의 평균 소득의 2배시라면 여러분들은 160불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160배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탑 1%가 탑 0.1%가 우리나라 중간 소득의 150배 잘 삽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270배 잘 살아요. 근데 미국 인구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160배 잘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해가 62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62년이 중요한 해냐면 62년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레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월드뱅크에다가 이제 발전론을 달라고 이제 레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결과는 두 나라가 이제 컨텐트를 합니다. 컴피티션을 해요. 그 컴피티션을 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우리나라를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대로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얼마만큼 자세하게 들여다보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대학 졸업자가 두 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 문맹자가 우리나라보다 반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뜸 하는 이그샘플이 뭐냐면 아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잘 살았다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악의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결 월드뱅크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게으른 나라입니다. 62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는
필리핀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을 믿었기 했기 때문에 한결 과학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결 미신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월드뱅크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사주팔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잖아요. 그게 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리소스가 많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인터내셔널리 오픈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선호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한국의 론 좋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터내셔널 론이 희망이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저희들은 리젝트되고 필리핀은 돈을 받습니다. 개발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62년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각하던 것하고는 월드뱅크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하고는 정말로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우리는 교육순위 높고 우리는 부지런하고 우리는 과학적이고 우리는 분석적이고 그 말은 월드뱅크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틀린 말이고 다행스럽게 지금 현대로 보면 필리핀은 발전을 못했고 저희들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월드뱅크 사람들이 본 이런 요소들이 잘못됐냐? 우리가 더 과학적이고 우리가 더 부지런했고 우리가 더 교육순위 높았냐? 그거를 의문할 수도 있고 계산이 잘못했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다른 계산은 또 뭐냐면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잘못 짚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자들 바보다, 월드뱅크들이 바보다 라고 짚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들은 빨리빨리 지나가서 85년들을 보면 저희들이 브라질하고 멕시코 정도를 잘 삽니다. 그리고는 2000년에 보면 저희들이 그리스 홀츠키 정도 살고 2010년 정도면 제가 그리스 살고 지금은 저희들이 스페인보다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균 인컴이 유러피안 유니언보다 저희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빨리 잘 살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브라질,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전부 빨리 성장한 나라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는 성장하다가 중간에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그게 외환위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환위기에 다 극복을 못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성장만 빨리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나라를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장됐냐라는 이론은 이제 내생적인 경제성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냐면 성장해주는 요소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하자는 겁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성장 요소가 있고 하나는 장기적인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성장 요소들하고 장기적인 요소를 구별하면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상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주장이 과연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지금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서스테이너블 그로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잖아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뭐 리소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로버트 골든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인지 능력도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연속 발명할 건 다 했다. 할 만큼은 다 했다. 더 이상 과학도 발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걸 두 개로 구별해 보면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요소들을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요소가 고갈될 거라고 생각하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불가능한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서플라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장기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50년 동안 어떤 거는 장기 성장적인 것이고 어떤 거는 단기 성장적인 것인가를 제가 구별해 내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서포팅하는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그 인스티튜션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모티베이션이나 인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드뱅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른 겁니다.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은 다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실업자를 없애는 거거든요.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농업을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농업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택한, 박정희가 택한 방법은 농업을 없애는 거였어요. 이거는 발전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대부분은 농업 인구가 60%면 농업을 개발하려고 들어요. 자,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 농촌을 죽이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을 어디다가 쓰냐는 겁니다.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파는데 사겠다는 사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물품질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무조건 팔아요. 아무데나 사겠다는 사람들에 파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 거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산업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export oriented country를 한 것도 세계에서 유일무이랍니다. 경제학자들,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의 경제학자들, 세계 경제학자들이 써놓은 발전론을 보면 export oriented한 경제 발전론 이론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나라예요.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입을 잘해서 그 국민들의 웰페어를 늘려주는 import oriented policy를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농업을 부흥하고 그래야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거꾸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는데 우리나라 무지하게 발전했다. 이게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석유 의존도가 높다. 그 다음에 땅이 적다. 뭐 저희들 땅이 적죠. 70%가 산악이고 2.5% 정도가 주택을 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니까 리소스가 없는 거고 석유는 수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면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그샘플을 준 이유는 토지값이 비싸다고 해도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주장을 영향을 전혀 안 미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업빈 맡았듯이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이 롱런 그로스에는, 장기 성장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요소다 라고 제자가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은 리소스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좋은 성장 리소스를 갖고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32, 3도 북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해요. 그러면 자연적인 리소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어쩌면 기온입니다. 그리고는 기온이 얼음이 얼게 하는 기온을 가진 나라가 경제성장에 무지하게 도움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나 질병을 죽이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얼지가 않으면 산모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질병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참 잘 갖고 태어났어요. 두 번째, 경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발전에 유의한 것 중에 교통입니다. 교통은 트랜잭션 코스트를 죽여요.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운송하고 그런 건데 저희들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발전에 무지한 도움을 줘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할 때 저희들한테 대단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는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중심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뭐 네덜란드의 발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엑스턴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가 무지하게 좋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들이 강도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산이 많은 거는 불편한 일이긴 한데
강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석유가 안 나니까 이게 발전하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말은 조금 안 맞다. 저희들이 구조가 좀 괜찮은 나라다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크루그만이 94년에 포천지에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포린어페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포 타이거스가 있는데 대만, 저희 홍콩, 싱가포르죠. 그죠? 네 나라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성장을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성장은 중단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싱가포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나라는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난리를 안 폈는데 싱가포르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나? 근거는 이런 겁니다. 그 나라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단기적인 것들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한 거지 장기적인 것들은 향상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장기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근면성을 향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타임 프레퍼런스가 향상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늘어져서 발달한 게 아니라 캐피탈을 잘 쓰고 노동이 해서 언임플로이드 된 사람들을 잘 고용해서 썼더라.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을 늘리긴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배워왔지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한 건 없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인스튜션도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한 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유로 이 나라들은 성장을 안 할 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문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의 뒤에 들어가 있는 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타임 프레퍼런스라고 하고 타임 프레퍼런스는 미래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찾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타임에 대해서 더 미래지향적인가? 캐톨릭들이 그런가? 아니면 뭐 프로테스탄트들이 더 그런가?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 사람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유교민몽이다. 따라서 유교민몽 있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바로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이 왜 천안에는 가난해졌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지? 갑자기 참을성이 늘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발전하면 어떠한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발전하지 않은 요소도 그것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 저희들이 참을성이 없던 나라가 어떤 계기로 참을성을 갖게 됐지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계기에 문화적인 변동을 했지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요. 사촌이 먼저 땅덩어리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와 사촌이 부자가 돼. 그러면 큰아버지가 그럽니다. 제가 내 동생이었는데 저놈이 미국 가가지고 리어컷 걸고 돈 좀 벌더니 무지하게 잘난 척한다. 대단한 질투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 분풀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서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질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잘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해요. 초등학교 때 내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했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더 잘했어. 고등학교 때는 내가 더 잘했어. 저는 공부는 잘하지만 내가 돈은 더 많이 벌어. 여러분들 계속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질투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질투, 샘, 엔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스토리는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자식한테 강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고 하드워킹을 하게 하고 참게 하고 휴먼 캐피털을 어큐뮬레이션하고 사촌하고도 경쟁하고 이웃하고도 경쟁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미국 사람들의 경쟁하고 유럽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발전의 동기인데 지금은 그 동기가 있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발전하게 된 동기가 어쩌면 정부가 별로 관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살겠다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질투하고 시샘하고 딴 사람보다 잘하게 그 다음에 그걸 노력하고 이런 MB 속에서 나온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문화나 제도나 아니면 사회적인 곳에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작동해야만 앞으로 아마 15%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야망이 있다면 5% 정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스피릿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국 경제에 대해서 9단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게 민망한 생각을 하면서 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우 원장님께서 간단한 논평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쭉 모두 다 좀 돌아가면서 같이 또 토론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박현 교수님은 경제학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은 가만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곽만 조금 건드리시고 화장만 쓱 하시고 경제학 자체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으시는 그런 그 느낌을 느꼈다. 그것이 이제 제 얘기고. 저는 이제 현상학을 하는데 현상학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찾는 이미지와 지각적 이미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에 뭘 찾으러 왔을 때 찾다가 보면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죠. 여기 내가 어떤 사람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지금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여기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찾는 이미지는, 서치 이미지는 그 퍼셉션 이미지, 지각 이미지를 지워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아까 유누스가 말한 5개년 계획이란 수억 불짜리의 그 경제 강의는 굉장히 추상적인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고 27달러의 빚을 평생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거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요구하는 경제 생활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걸 좀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거대한 수억 달러의 5개년 계획 그게 전혀 무가치화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제 입장은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눈에는 이 사람들이 안 보인다 이게 지워진다는 거죠. 관심은 알겠는데 당연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싶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자 경제학자로서 보는 거고 듀플리케이션하는 리드를 보는 거지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보고 싶은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현미경으로 이 현상을 보겠다. 아니면 나는 아프리칸이 보고 싶다. 저는 안트로폴로지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칸들이 어떻게 살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배워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를 듀플리케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관찰자인데 그 관찰자의 비율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학자들이 숫자나 이런 걸 봤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것까지도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종로 이가에서 저도 술 먹고 같이 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건가 알고 싶지. 제가 친구들 것은 앤디 제글씨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이제 분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 앤디 혹은 제글씨 아니면 경제학시 표시하셨고 이런 것들이 한국인에만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간이라면 그렇게 공부하는지 유교문학인지 간에 보편적인 욕구일 것 아닌가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그 우리 경제발전의 결과로 행복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데 우리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는 우리 아마 세계 3위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통계는 그 악플레 승부의 비율이 한국은 4대 1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내기라면 악플 4개에 승부를 하나 일본은 거꾸로 악플 하나에 승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악플 하나라면
성불은 아홉 개다. 김찬호라는 사람 몸이라는 책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그 말을 참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MB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한편으로 경제도 발전시키지만 또 하나는 이런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경제 성장이 행복의 원천이냐라는 문제는 당연히 제가 잘 모르죠. 사실은 행복을 어떻게 어떤 행복을 어떤 풍션을 갖고 어떤 디멘션으로 해야 되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경제 발전을 하면 그게 행복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사이코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복학 이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 행복 지수에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고,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면 행복 지수가 갑자기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러프 커버가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40대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40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 뭔지 잘 모르지만,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성장이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진 것을 잊어버릴 수가 많이 있어서 행복 지수가 만약에 사이클화 될 수 있으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상대적인 행복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경성장하고 연결해 보자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다고 자기를 해야 되는 것 같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답이 없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단지 경제 발전이 행복하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제가 추정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제가 대답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MB가 모든 사람들한테 있냐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MB가 빨리 발전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하나,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MB가 있는데 천천히 발전하는 나라에서의 MB가 어떻게 적용되고, 빨리 성장하려는 성장 요소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MB가 어떻게 적용하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이제 MB의 원인은 뭔가, MB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는 MB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다, 뭐 어떻게 적용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임금론에서 가장 그 일반적인 이론이 임금 높고 낮은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의 임금 차이 격차, 예. 거기에서 만족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아니, 모든 나라 아니고 보편이요? 예, 모든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MB인 것이 모든 나라에 있다고. 예. 그 서양에서 하는 것도 전부 이 임금의 상대적 차이 때문에 만족하고 임금하고 그런 절대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뭐 만족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서 만족하는 거. 근데 경제학에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게 간단하지 않냐면 제가 어떤 거를 측정할 때 상대적으로 믿으면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최적화 해야 합니다. 근데 최적화를 할 때 제 최적화의 목표가 상대방에 의존되면 상대방은 또 저한테 의존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행복과 제 행복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나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엉성하게 잡기 어려운데, 상대방의 페인을, 행복의 반대는 페인이니까 페인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속담이 잘 알잖아요. 내가 있는 내 손 밑에 있는 그게 어떤 사람 명장술보다 더 아프다.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론적으로 진짜로 하려면 그 인터템포럴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유교 문화권, 유교라는 것이 경제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 요인 중에 우선 교육을 강조하니까 이건 인적자본, 노동의 질을 높이는 휴먼 캐피탈 축적에 도움이 되죠. 또 유교 문화권에서 근금 절약, 이건 우리가 초창기에 개발된 데는 얼마나 저축률이 높았습니까? 근금 절약을 통해서 투자를 위한 자본 축적, 저축률을 높이는 그런 또 측면이 있죠. 또 유교 문화권에서 주는 요인 중에 그 뭐 장유유서, 그래서 서열 문화 이런 것이
물론 요즘은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 개발연대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관리를 가져오는데 그런 서열 문화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죠. 또 유교 문화권에서 이 가족적인 온정주의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노사 문제 해결하는데 사장이 사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사원들은 사장을 자기 부모 모시듯 모시고 또 이렇게 서로 케어링 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유교적 자본주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이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정신적인 근간이 되었듯이 소위 아시아적 가치, 유교 문화 뭐 이런 측면도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특히 이제 지금 박 선생님께서 시도하시는 것이 좀 경제학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녹아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런 아시아적 가치, 유교 문화가 경제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걸 좀 연결 지우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유교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게 없을 텐데 교육열이 높았냐? 또 아까 제가 약간 안 그런 것 같다라는 인스피레이션을 약간 드렸고 저축률이 높은 것은 높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왜 저축을 안 했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왜 그때 와서 저축을 하게 됐지? 그 다음에 또 경제를 무장에 발전시킨 OECD 국가들은 저축률이 높으냐? 또 낮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제가 좀 요소 요소 하나로 이렇게 파티션을 지워서 말씀하시면은 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왜 그러면 우리가 저축률이 유교 문화권에서 높아야 되는데 개발연대 유교 높았느냐 그 자체로만 가진 설명이 안 되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교 문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나 마침 그때 박정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어떤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발전의 이념적인 지향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많은 모티베이션을 주고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과 어우러짐으로써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도 있겠죠. 이런 농촌의 여러 가지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많은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요소들과 어우러짐으로써 우리 문화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요소가 저축률이 높이는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요소를 어우러보면 설명이 되는데 따로따로 보면은 문화적인 요소 같은데 왜? 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어떤 필요신 요건이랄까 뭔가 이 어떤 일반화된 원칙 같아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경제 발전의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끼어 맞출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사례로서 한국은 이러이러이러한 발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했다 획기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어떻게 누구에게 모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좀 과정이 거칠게 얘기하면 따라할 강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을 갖다가 채택을 해가지고 모델을 삼으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일반적인 발전 모델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독특하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따라할 수 있다? 그 두 개의 주장의 어떤 영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지 여쭤보고 싶고 과연 MB라는 것이 과연 그 한국 경제 성장의 어떤 드라이빙 폴스로서 필수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얼마만큼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논문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니까 마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자세한 설명은 빠진 어떤 그런 상태로 논문이 끝나는 것 같거든요. MB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코릴레이션십 있는 분석과 코사노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자들이 주로 하는 코릴레이션십 분석을 가지고 코사노티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사노티 분석에서 하는 방법이 이제 문화를 안전하는 거니까 이게 포인트가 돼서 이제 경제를 한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땅들을 붙인 거거든요.
빨리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들은 문화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코사대치가 분명치 않다.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뭔데? 문화도 같이 변하는데. 그래서 그 문화도 같이 변한다는 것에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한 것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이제 디펜스를 한 겁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그건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아, 이 MB라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엉성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장인 교수님 질문처럼 MB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얼마를 퍼센트를 차지하냐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경제성장을 하는데 정책은 얼마고, 인스튜션은 얼마고, 캐피탈은 얼마고, 교육은 얼마고 이렇게 디컴포스 하죠. 그건 같은 배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런 배려물을 하다가 문화 배려물을 쓰고 그러다가 다시 이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배려물이 뭐냐 MB라는 배려물이 중일에도 주고 문화에도 주고 이렇게 사회현장에도 주고 제도에도 주고 이렇게 시드 역할을 하지 않겠냐 라고 컨셉처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이 독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ODA 사업도 많이 하고 원조하고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 MB를 어떤 식으로 작동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지 그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MB, 그래서 이제 MB가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중요한 게 세미나는 MB를 모델링 할 거냐.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에서 MB 요소를 갖고 경제성장을 거냐. 저는 MB를 보고, 아, 이 나라가 카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센티브 시스템이 MB가 거꾸로 작용하는지, 바로 작용하는지, 그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 나라 MB가 잘 거꾸로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라고 제가 월드뱅크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 그건 아까 제 스스로 탈출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문화보다 더 언더라인에 있는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데 그걸 바꾸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아니니까. 그 최근에 문화 연구에서는 문화를 어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 실체가 아니라 실천적 모든 영역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경제, 정치, 사회 뭐 아무것도 그 이 모든 그 카테고리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는 그 주장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생각 정의하 교수님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반복적으로 이제 그 맥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총체적으로 본데 관심 없으시고 단지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에 초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정의하는 그 문화의 개념을 듣고 싶습니다. MB도 마찬가지로 한국적으로 양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세다 어찌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MB 지출하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시면서 잘 딱 받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정상적으로 뭔가에 비교될 것처럼 되는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그런 혹시라고 MB 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얼만큼 전자와 관광분들에게 놓고 해야 할 것인지 그 MB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그 MB하고 그러니까 동료가 찾으면 카벳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저도 한번 훔치지 말라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탐하지 말라. 이게 사이코마틱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밖에서 MB를 보고 저 사람이 얼마큼 MB라는지를 매장되기가 어렵죠. 탐만 했는데 그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느님이니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MB, 그래서 저 사실은 MB 지수라는 걸 저는 생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지수라고 제가 미스 스피킹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저한테 없고, 각자들이 갖고 있는 사이코마틱을 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데피니션은 제가 무지하게 나이브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철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회학하시는 분이나 문화 얘기하면 너가 말하는 건 문화 아니야. 근데 경제학하는 입장에서 문화 그러면 되게 구체적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창의성이 있냐.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회라는 개념이 있냐.
위세가 있냐, 과학적이냐, 비판적이냐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제가 조금 더 나간 거죠. 다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상당히